이게 풍류라는 게 사실 뭐 술 먹고 띵까띵까 기생하고 띵까 사실 그게 풍류가 아니고요. 제가 아주 쉬운 재밌는 얘기 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저를 아들처럼 생각해 주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진주에 지금 나이가 거의 80 넘으셨으니까 진주의 옛 그 양반집 따님이셨어요. 어릴 때 기억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6살 때 집에서 사랑채의 아버지 친구분들이 오시면 어머님이 술안주를 준비하셨대요. 그러면 머슴을 시켜서 나가서 목련꽃을 따오느라 그런대요. 그럼 목련꽃을 따와서 목련꽃 이렇게 생긴 거 아시죠? 네. 거기다 음식을 싹 담아갖고 그러고 싹 내드려라 갖다 드린대. 근데 이게 풍류잖아요. 네. 더 멋있는 풍류는 아버지 친구분들이 어머니를 위해서 시를 쓰고 소화를 그려서 제가 어머니라고 부르는 6살짜리 딸한테 이거 어머님 갖다 드려라. 그럼 어머님하고 아유 이거 고마울 때가 있나. 멋지지 않습니까? 네. 가슴이 약간 찡한. 그리고 또 하나 제 친구가 불란스 친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 친구의 아버지가 미식가 클럽 회장이에요. 불란서 그 미식가의 나라의 클럽 회장이에요. 야 그럼 니네는 그 뭐 하냐 그랬더니 그냥 뭐 맛있는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돌아다니는데 그러면 이런데요. 지방에 있는 쓰리스타가 된 식당에서 미식가 사람 이 회원들을 초대를 한대요. 그럼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대절을 해서 타고 간대요. 쭉 타고 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이 하루를 위해서 준비를 쫙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회원들 중에 유명한 시인도 있고 유명한 예술가들도 있고 멋진 사람들 많잖아요. 네. 오늘 이 음식에 바치는 시 낭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그럼 또 한 사람은 또 음악 이 음식을 위해서 그럼 다 먹고 와인 마시고 박수 치고 다 같이 비행기 타고 온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돈만 많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음식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음식을 존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이제 그 우리가 해야 될 때입니다. 젊은 친구들은 인생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지금 이제 어르신들 이제 경제적인 그 축적도 좀 돼 있으시고 맛도 좀 알고 약간 풍류를 즐기시면서 쓰시면서 사셔야 된다는 거죠.